얼음이 왜 안 나오지? 잠깐! SK매직 유전감 매니저 출동입니다. 이번엔 얼음이 왜 안 나올까요? 자, 여길 보세요. 확인 먼저 한번 해볼까요? 여기 좀 보세요. 재빙 오프 버튼이 꺼져 있죠? 네, 그러네요. 이 램프가 이렇게 켜져야 1시간 정도 이후에 얼음이 나옵니다. 아, 그렇구나. 쿨링 버튼, 잠금 해제 버튼을 5초 이상 길게 눌러 램프가 오프 되도록 해주셔야 얼음이 나옵니다. 그럼 이 버튼이 오프가 되어 있어야 하는군요. 앞에 두 사항 다 문제가 없는데도 출빙이 안 되면 어떤 게 문제일까요? 그러니까요. 그래도 얼음이 계속 안 나오면 뭐가 문제인 거죠? 저처럼 이렇게 출빙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어야 얼음이 나옵니다. 제가 한번 해볼까요? 아하, 이렇게 계속 누르면 얼음이 나오는군요. 세 가지 다 완벽하게 점검했는데 왜 얼음이 안 나오는 거죠? 아, 이럴 땐 연결 정수기 또는 조리수 밸브의 출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. 그래요? 보세요. 정수기나 조리수 밸브에서 출수가 되지 않는다면, 자, 보세요. 이렇게 중간 밸브가 잠겨 있을 수가 있습니다. 바로 이 중간 밸브를 확인해 주세요. 아, 중간 밸브가 잠겨 있어서 물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얼음이 안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군요. 중간 밸브까지 확인했는데 왜 얼음이 안 나오는 거죠? 혹시 오늘 얼음 많이 사용하셨나요? 네, 날이 더워서 오늘 얼음을 좀 많이 사용했어요. 그러면 좀 기다리세요. 얼음을 많이 사용하셔가지고 안 나오는 거니까 최소 1시간의 시간은 소요될 수 있습니다. 지금 뭐 하세요? 자, 보세요. 먼지가 많죠? 어, 그렇네요. 제품 뒤편에 있는 팬커버에 이렇게 먼지가 있을 경우에 얼음이 잘 안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확인하고 청소해주세요. 먼저 전원 코넨트부터 분리 후에 팬커버를 분리를 하고 팬 날개를 청소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팬 커버 청소를 이렇게 깨끗이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모두 잘들 아셨지요? SK매직 슈퍼 아이스 제품에서 얼음이 나오지 않는다면